설문조사 결과죠. 4%만 아는 비밀. 뭘까요? 어떤 목욕을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 향목욕? 향목욕하면. 아로마 목욕? 2004년 7월 29일 한 대중목욕탕. 어이구. 아빠와 함께 목욕탕을 찾은 아들. 덥죠. 냉탕 간다고? 천천히 조심해, 미끄러워. 아, 속옷을 입고 들어가 있네요. 어릴 때는 뜨거운 온탕을 실어 냉탕으로 뛰어든 아이. 그리고 몇 분 후 다시 온탕에서 냉탕으로. 많이 하죠, 냉탕. 아이는 그렇게 놀이하듯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갔는데 그때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아이가 쓰러졌다. 목욕탕에서의 황당한 사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 잘못된 냉온욕 때문입니다. 냉온욕 때문입니다. 예. 아, 냉온욕. 목욕탕에서 냉탕과 온탕으로 가다 갑자기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목욕탕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다 숨졌습니다. 이렇듯 냉온욕으로 목숨을 잃는 이가 연간 약 100여 명. 맞네요. 자율신경 실조가 일어나거나 심장 기능의 갑작스러운 저하로 인해서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아이고. 급성 심장 마비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평상시에도 이렇게 냉탕 온탕 교대하면서 하세요? 네, 저는 하루도 안 빼려고 매일 이렇게 합니다. 몸에 이상은 있지 않으세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안 하면 이상하죠. 오히려 자주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건 이제 목욕법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욕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물의 온도 차를 처음부터 무리하게 20도씩 이상씩 차이나게 하게 되면은 우리 심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무리한 온도 차를 주는 목욕은 고혈압, 당뇨병 등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겐 더없이 위험하다는데, 그렇다면 목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목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온도입니다. 이 온도와 시간을 잘 못 맞춘 상태의 목욕은 우리 신체에 굉장히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목욕의 생명은 바로 온도와 시간. 그렇다면 목욕탕을 찾는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목욕 시간은? 진짜 목욕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틀만 안 하면 벌써 몸이 안 좋아요.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24시간 목욕할 수 있어요? 네. 24시간도 있으라면 있을 수 있어요. 얼굴이 멀끔하시네요, 아주. 24시간도 있으라면 있을 수 있다는 목욕 좋아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그래서 준비했다. 잘못된 목욕의 상식들을 빡빡 밀어드립니다. 구운 계란배 찜질방 퀴즈. 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것. 피로를 풀 땐 뜨거운 탕이 좋다? 오호라, 다들 X를 드는 가운데 홀로 당당히 O를 든 아줌마. 대중목욕탕 가면 네. 왜 열탕이나 뭐 온탕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온도를 보면 거의 뭐 42도, 네. 좀 뜨거우면 뭐 45도 이래요. 그러니까 가장 적정한 온도를 대중목욕탕에서 정해놓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과연 정답은? 체온과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체온보다 높으면 그 이제 열탕에 속하는 거고, 내 체온과 비슷하면 그게 이제 온탕에 속하는 거죠. 근데 체온과 비슷해도 뜨겁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체온보다 조금 낮은 온도를 이제 되게 온탕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푸는 데는 온욕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선 전신적인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도 풀어주고 자율신경도 훨씬 더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따뜻한 목욕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온욕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피로를 푸는 데에는 온욕이 더 좋다. 이어지는 문제는 운동 후 사우나를 하면 몸에 좋다? 삐. 자, 어머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지치지 않을까요? 운동하고 나서 사우나 하면 개운하고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도 잘 오고. 네, 그냥 아니에요. 어머니들은 왜 아닌데요? 그냥 아니에요. 그냥 아니다. 굉장히 심장이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쳐 있는데 또 사우나에 와서 뜨거운 데 와서 그 목욕을 하다 보면 심장이 힘이 들게 되니까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예! 어머니 틀리셨잖아요. 네? 나도 좀 하면 안 돼? 귀여우세요. 아, 뭔지 알겠어. 건강 목욕법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찜질방표 구운 계란. 땡스. 어머님은 틀렸으니까 없어요. 에이.
이번엔 땀도 식힐 겸 밖으로 나왔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는? 목욕은 오래 도록 좋다. 하나같이 오를 든 아이들. 그렇죠. 깨끗하기 위해 오래 한다는 목욕. 하지만 엄청난 오해란 거. 목욕에 가장 적당한 시간은 바로 15분. 더도 덜도 말고 15분만 지키자. 자, 이제 아시겠죠? 또 하나의 목욕, 사우나. 사우나의 올바른 사용법도 알려드립니다. 열심히 땀을 빼기 위해 뛰고 있는 남자, 얌전한 자세로 앉아있는 남자, 그리고 내 집 마냥 편안하게 누워있는 남자. 꼭 있어요. 그냥 누워있어요. 다양한 자세로 사우나를 즐기는 이들. 과연 사우나를 즐기는 가장 올바른 자세는 뭔가요? 셋 중에 가장 좋은 자세는 누워있는 자세입니다. 아, 그래요? 보통 이제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이제 말초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데, 보통 혈관이 뜨거운 데 들어가면 확장을 하거든요. 누워있게 되면 평형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편해집니다. 그러다 잠들면 큰일인데. 하지만 이렇게 땀 한번 제대로 빼려고 뛰는 분들, 땀 빼려다가 혼 빠질 수 있습니다. 저희까지 땀 뺄 필요는 없어요. 게다가 괜히 모르는 사람과 버티기 대결에 들어가는 남성분들.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당신의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번엔 반신욕에 대해 알아보자. 반신욕은 한의학의 원리 중에 수승화강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찬 기운은 위로 올려서 머리는 시원하고 맑고, 따뜻한 기운은 밑으로 내려서 손발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힘이 들어가면서 따뜻해진다는 게 수승화강의 원리인데, 이것을 물로 인해서 일부러 식혀주는 거죠. 건강 목욕법 중 하나인 반신욕.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 15년간 한결같이 반신욕만 했다. 이승혜 씨. 15년. 제가 지금 반신욕을 한 15년째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몸이 안 좋아서 왜 다리에 이렇게 가만히 잘라고 누워 있으면은 간질간질해 거려가지고 잠을 못 자요. 제가 그래요. 밤새 들어. 근데 그 반신욕을 하고서부터 그게 없어지고. 건강만 되찾은 것이 아니다. 피부도 고우시네. 피부가 좋으시네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저요? 예. 야, 46? 46? 예. 아무래도 피부 미용이 좋다 보니까 동안 아줌마 소리도 듣고.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다는 반신욕.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어라? 그런데 저건 온도계? 반신욕 할 때는 온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 온도도 그렇고 이 전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거든요. 낮거나. 반신욕에서의 중요 포인트 역시 물의 온도. 이렇게 손으로 체온과 비슷한 온도인 38도를 맞춘다. 그리고 탕에 앉으면 그것이 반신욕. 여기서 주의사항. 절대 배꼽 위까지 물이 넘쳐선 안 된다는 것. 물의 그 높이를 심장보다 약간 낮추시는 게 좀 좋습니다. 심장에다 물을 집으면 바로 심장으로 그 열이 들어가는 거죠. 열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가빠지는 거죠. 열을 받으니까. 이게 반신욕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손을 절대 물속에 담으면 안 돼요. 항상 밖으로. 반신욕 중에 절대로 물속에 손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땀이 많이 나네요. 이야, 그래서 노폐물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법칙들을 지켜 20분 정도 반신욕을 해주면 얼굴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는 걸 볼 수 있다. 하나 더! 반신욕 후 찬물 세안으로 마무리하면 피부 탄력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완벽한 반신욕을 위해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양말! 열을 가둬두는 건가 봐요. 아니, 이거 목욕하고 나오시고 왜 이렇게 양말을 신으세요? 아, 반신욕 끝나고 나서 양말을 신는 게 키포인트예요. 하반신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되니까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발을 보호해주는 거죠. 아, 그래요? 5천만의 1급 비밀을 제안하는 건강 목욕법 총정리. 목욕 이렇게 하세요. 먼저 체온과 비슷한 온도인 온탕을 즐겨라. 물론 탕에선 절대 시간 엄수, 15분을 넘기지 말고요. 건강을 위해 즐기는 냉온욕, 7온 8냉, 마무리는 냉탕으로. 사우나에 들어갈 땐 머리를 식히기 위해 수건을 쓰는 센스. 그리고 무조건 누워라.
뜨거운 물로 목욕한 당신, 마무리는 찬물로 시원하게. 그리고 체온 유지를 위해 욕실 안에서 몸을 깨끗이 닦으면 목욕 끝! 건강하고 깨끗한 목욕 끝! 웰빙 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욕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입욕제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학교 다닐 때 네. 어드름 같은 거 나니까 녹차가 네. 좋다 그래서 녹차 목욕 한번 해봤어요. 아~ 여기 지금 보시면 입욕제가 네. 피로회복, 뭐 천연 입욕제예요. 피부 탄력, 네. 여러 가지 그 효능이 있는 네. 입욕제가 있는데 저는 자. 다섯 개를 다 하고 싶은데 네. 다는 안 되잖아요. 하나만 가장 하나만. 심한 증상 요즘에? 피부. 과연 어떤 재료일지 볼까요? 다시마입니다. 다시마. 그럼 뭐 담가보죠. 물에 한번 담가보세요. 자, 물에 담가서 우려내서 수육을 좀 해보세요. 네. 다시마 왜 미끌미끌한 성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 미네랄 성분인데 그걸 물에 담가서 우려내서 하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탈력해 생기고. 미네랄이 예, 미네랄 성분이. 이 다시마 욕을 잡으니까 요 미끌미끌함이 내 피부에 그래 전해지는 것 같아요. 한번 만져볼게요.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저는 사실 요즘 급격하게 늘어난 스케줄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어흥 왜 안 해주세요? 잘 모르시나 봐요. 잘 모르셨어요? 예. 그 제가 피로가 많이 쌓았어요. 네네. 피로 회복을 저는 피로 회복을 네. 볼까요? 피로 마늘 냄새. 마늘 냄새. 마늘 냄새였구나. 자, 집어넣으세요. 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란 게 있는데요. 이게 네.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하네요. 나영 씨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 넣어볼게요. 네. 어때요? 좋아요? 막 풀려요. 피로가 막 풀려요. 와. 양배추 씨는 네. 어떤 거 골라보시겠어요? 저는 뭐 제가 평소에 그것도 여자분들 앞에서나 네. 또 그 앞면 홍조 증상이 많이 나거든요. 빨개져요. 한번 봅시다. 뭐야? 이거 뭐야? 잘 보시면 아 붉은 소금인데요. 소금이에요. 소금을 타야 되는구나. 붉은 소금. 근데 중요한 게 이 예. 소금육은요 네. 조교를 해야 효과가 더 있다. 바로요. 네. 이 소금에 삼투압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체내 열을 쭉 내려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면 홍조도 사라지죠. 일단 물이 따뜻하니까 기분은 좋고요. 네. 소금을 네. 넣었다고 해서 그런지 네. 왠지 모르게 좀 약간 짜릿짜릿한 느낌이 약간 나는 것 같긴 해요. 네. 나머지 재료도 네.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네. 감기 예방에 좋은 건데 어쩐지 이 파가 살균 작용도 있고요.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감기 아주 특효라고 해요. 마지막 한 가지 재료가 남았는데 제가 요즘에 좀 잠을 못 자거든요. 어떤 재료인지 볼까요? 네. 이거는? 오미자예요, 오미자. 오미자를... 심장 질환에 좋다고 합니다, 오미자. 그래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네요. 네. 생활 속에서 구할 수 있는 천연 입욕제들 네.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영철 씨 뭐 좀 싸가지 있어요? 탐나는 거 있으세요? 네. 저는 네. 나머지 네 개. 요거는 제가 오늘 집에 한번 다 가져가 보겠습니다. 감기 예방 대파랑 마늘이랑 오미자랑 네. 싹 다 가져갈게요. 소금까지.